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일단 보이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6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선물, 큰 선물 한 분한테 받긴 처음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냉장고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라이브 하다가 따다다다다 없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 고추장 있고요. 이거 뭐야? 네, 건강식. 예, 개 사료 있습니다. 장거리를 굶으면 안 되니까. 그거 보시고 집 주소 좀 알려달라가지고 제가 한 분께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닉네임이 오디오 박스고요. 미국에 사시고 유튜브 다시더라고요. 채널명은 쿡순이. 본가에 난리 났다가지고 가봤는데 집 앞에 박스가 이렇게 7개 와장창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박싱 무조건 해야 된다. 제 생애 첫 이렇게 큰 선물 받아가지고요. 조선 살 때 2월 16일, 4월 15일 그 두 통통한 친구들의 생일에는 그냥 손가락 사탕 몇 개, 누나 사탕 몇 개 해가지고 그걸 막 그냥 초상 앞에서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먹었는데 그런 가짜 선물 아닌 진짜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걸 한번 까가지고 오늘 다 저 냉장고에 한번 꽉꽉 한번 채워볼게요. 와, 아 보이시나요? 아 냉동 삼겹살, 삼겹살. 이거 솔직히 이 세 덩이면 남자 두 명 처음처럼 다섯 병을 먹거든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와, 편해서 이런 모르는 음식 언박싱 처음 해봐요. 대포돌미살이서 어떡하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돌미살. 아, 양념 소불고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버섯 넣고 그냥 볶아 먹거나 끓여 먹어도 그냥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이거 뭐야? 와, 고등어. 처음 고등어? 한 20마리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한 천일염으로 깨끗한 천일염으로 정성스럽게 절였습니다. 20마리면 뭐 결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불고기네요. 3팩. 몇 팩? 3팩. 스타크래프트 몇 팩 아니고요. 좌삼겹, 우거등어, 중앙에 꽉 찬 소들. 근데 아직 세 박스가 남았어. 겨울 식량이 끝났는데? 아,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간장 깻잎, 명이나물, 산고추, 저는 옥탑고추, 마늘종, 다래무침, 다래무침, 아, 파래무침, 멸치볶음, 멍게. 저, 여러분, 내년 겨울에 만나요. 올겨울은 끝났어. 그냥 이 쌀만 있으면, 와, 끝났어요. 와, 뭐지? 와, 아니, 너무 잘 먹을게요. 이거, 와. 요리용 명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죠, 여러분? 네이버에 쳐봐야 되겠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에도 먹고 그냥 물 있으면 넣고 싶은 그게 바로 만두, 고기 만두, 고기 손 만두. 손으로 직접 빚었나봐요. 아니면 만두에 손이 들어갔나? 구독. 오늘 밥을 먹어가지고 먹방 못하겠지만 내일 눈 뜨면 보내주신 거에 맛있는 밥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집어넣을게요. 냉동 음식들이 꽤 있어가지고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뾰로롱 디리디리디 디디디리디 냉동 냉동 삼겹 양념 카우 와, 다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이제 고등어 20마리 남았습니다. 와, 고등어 이거? 와, 꽉 찼습니다. 제 마음도 꽉 찼어요. 살쪘거든요. 심근경색 조심하세요. 여기에는 냉장식품 좀 넣을게요. 멸치, 파래무침, 아주 파래 아주. 마늘종, 아, 마늘종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솔직히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멍게젓. 멍게젓은 멍 하면서 먹을게요. 이제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꽉 찬 느낌? 이 영상은 새해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혁명적으로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올해는 하는 일 다 잘 되기 간절히 바라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리용!
요리용 명란 명 말도 안 나. 요리용 명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지? 우아하게 유칸에 넣을게요. 예, 소들은 예,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순놈이고 여기 암놈이에요. 같이 이제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해서.